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죠 우후. 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 풀어 넣어주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죠 자 전일 해외시장 미국은 하락을 좀 했어요 다우존스는 0.02%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아래 윗꼬리 달고 그냥 도치 모양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팡주들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 있는지 그 부분 강화하겠다 해서 팡주들이 내림으로 해서 나스닥 마이너스 1.61% 하락했고요 자 반도체 지수는 0.33% 상승했습니다 자 독일은 여러가지 멕시코 관세 부과 이런 부분이 있어도 낙폭 과대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일단 반등시도 나왔어요 일단은 추가 하락하지 않고 여기 120일 인근 지점에서 반등시도 나왔다 자 저 같으면 낙폭 과대라는 표현 쓰지 않고요 이거 뉴스에서 제가 그대로 발췌해온 거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저항받던 거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권력 11,570 정도는 지지권력인데 120일 인근 지지권력에서 지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제 생각이에요 자 유럽은 상승 마감 미국은 혼조세 자 상해종합 MSCI 중국 A주 5% 비중에서 20%까지 늘리는 과정 중에 자 10%까지 이제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지 저점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오늘 여기 20일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 나온다면 양호하다. 자 니케이는 미국의 상황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것 같아요. 저점 확 무너지면서 전일 상당히 낙폭 좀 있었고요. 그러나 여기 앞전 저점 직전 저점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점 부위에서 멈춰주는 모습 그러나 0.92%로 상당히 하락폭 컸다 그리고 전일 야간 선물시장 보시면 0.32%로 좀 하락했어요 우리나라는 자 외국인 전일 선물 상당히 많이 샀다가 주식장 마감 이후에 매수폭 좀 줄여드리더니 야간장에서도 좀 줄였네요 자 2000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야간장에서 좀 하락했어요 그러나 해외시장 미국 시장이나 장중에 미국 시장 선물 보고도 낙폭 상당히 있었는데 0.8% 이상 이렇게 빠진 거 보고도 우리나라는 강한 반등 성공했거든요 자 좀 이따 지켜볼 텐데요 자 우리 1200원대에서는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더라 라는 분석 어느 정도 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좀 처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 위로 박스권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좀 처져 버린다면 환차익 노리고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에듀님이 뉴스 잠깐 주셨는데요 저도 뉴스를 잠깐 브리핑 하자면 자 멕시코도 관세 때린다고 우리 미국하고 싸우고 싶진 않지만 친구의 나라로 가고 싶지만 그렇다면 너가 때리겠다면 우리도 대응해 볼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DJI 드론 회사 그리고 CCTV 회사 하이크 비전 등등등 전방위적으로 압박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화웨이 문서 전달할 때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페덱스입니까 잠깐만요 이거 적어놓은 거 있는데 맞죠 페덱스 그럼 우리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서로 원투펀치 날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아픈 거 때리는 거예요 미국인들 약점 없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출혈 서로 출혈하다가 나중에 결국 누가 뭐 TKO 되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경제 용어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정사실화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 기정사실화 되면서 시장에 물론 조금 악재로 작용은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너무 과하게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러한 악재들 기정사실화하면서 자체적인 펀더멘탈 기준으로 2000 초반에는 좀 그래도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강한 반등세 어저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또 뉴스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방장관은 화웨이 규제에 동참해라 우방국들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도착했는데요. 테레사 메이 총리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화웨이 이슈에 대해서 또 거론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금리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의장이 금리나 한번 해야 될 필요성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자, 하나 딴 거는 그냥 다 이제 뭐 접어두더라도 미국의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거의 25%씩 빠진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실적이 나빠서 빠진 거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실적이 좋음에도 빠진 5월에 미국 회사 한번 꼽아볼게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5% 5월달 한 달입니다. 1년 아니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3%입니다. 퀄컴 마이너스 22%. 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손절도 해오고 많이 지금 힘든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화이팅 좀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 뉴스 듣고 화이팅 했습니다. 아, 그래,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리고 실적 좋은 회사도 한 달에 20%씩 빠지는데 해낼 수 있다, 조금만 더 화이팅 하자, 이런 다짐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체크 포인트는 상승 36일, 하락 34일, 이제 33일째 하락, 32일째 하락 멈추고 전일 강한 반등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아침에 날짜 매치 되니까 상승할 수 있다 딱 그랬습니다. 상승했어요, 강하게. 자, 닥터K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과학적인 잣대를 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겐또 아니에요. 겐또라면 너무 잘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강한 장대 양봉으로 전일 1% 이상 상승할 때 누가 들어왔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어요. 외국인 슬슬 들어옵니다. 기관도 같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오늘 여기 20일을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셀트리온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0일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만약에 조정 받는다면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는 있는데 만약에 조정 받더라도 가볍게 조정 받고 강한 돌파 시도 넣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여기 20일 인근 이제 저항 받을 거기 때문에 706 권역 정도 저항 받을 거기 때문에 똑같이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고, 전에는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죠. 강하게 못 갑니다. 그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상당히 고급적인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무료로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그냥 대충 흘려도 되는 내용이다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좀 바꿔주십시오. 정말 고급진 내용들 많이 나간다 저는 생각합니다. 무료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3월 만기일, 선물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포지션을 보자니 2만 계약 마이너스 정도, 그러니까 매도를 2만 계약 정도 하니까 반등하고, 매도를 2만 계약 정도 하니까 반등시키더라. 지금 14,000 계약 정도 매도 중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다면 2만 계약 정도 매도 때렸던 거 걷어들이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적당히 상승 전환시켜줄지 여부, 외국인 매수세, 선물 매수세 유입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 개인이 콜옵션 사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50억 샀어요. 풋옵션 개인이 50억 사면 아침에 20억 정도 이렇게 사고 있었어요. 30억, 40억, 50억 사는지 봐라.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수 안 빠지고 올라간다. 퍼펙트. 그죠? 이러한 잣대 확실한 거 드리는데 여러분들 무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공부 안 하세요. 그죠? 채팅방 인원들 공부 안 하세요. 공부 안 합니다. 댓글 올리는 사람 세 분, 네 분입니다. 그죠? 댓글 올린다 해서 저한테 1원이라도 득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싶은데
말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갑니다. 저도 그대로 가요. 제 말이 안 먹히는데 제가 성실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시장은 오늘 추가 상승 강하게 하는지 여부, 추가 상승을 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0.4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전일 뭐 별로 상승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0.0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추천주들은 막 양호한 편입니다. 자, 추천주들 전일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은 야간 방송도 했어요. 야간 방송 했고, 성의가 조금만 있고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밤에는 그냥 주무시고 아침에 한 6시나 일어나서 공부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냥 보시기는 보시는데 댓글 안 다시는 건지 안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자, 대림산업 추가 상승합니다. 자, 퍼펙트, 그죠? 올라갑니다. 기관행 쌍끌이 들어왔고요. 건설주 중에 이게 모양이 가장 괜찮아요. 현대차, 자, 전고점 인근이니까 조금 쉬어가려고 그럽니까? 여기 13만 6천원권 정도 잘 지켜내면 별 무리 없다. 전일 외국계 매수에 들어왔어요. 오히려 멕시코 관세 부과하면 자동차 쪽으로 타격이 있는데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이 타격이 더 크다. 현대차 오히려 반사 이익이 있다,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자, 20일에서 안 무너지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타서 20만원권까지 대시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죄송합니다. 자, 셀트리온 19만 2천원 매도 의견 드렸고, 다시 여기서 18만 3천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 드리자마자 6% 가까이 이상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셀트리온 주주가 되고 싶으신 여러분들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겁니까? 셀트리온 주식을 잠깐 안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서 무너질 때 던져내고요, 다시 올라탈 때 사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며칠 그냥 지났습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나가는데, 그죠? 무슨 문제 있습니까? 밑으로 계속 꼬꾸라지면 안 사는 거예요. 암만 셀트리온이 좋아도 주가가 괜찮아야지. 우리가 셀트리온 뭐 뒷받침해 주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수익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회사 주식 사서. 그럼 괜찮을 때 사야지. 아무 때나 빠지는데 손절 안 하고 들고 가면 안 된다,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풀렸는지, 자, 정명시켜 드렸어요. 카톡 날린 거 다 보여드렸고, 여기 사 했습니다.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5% 6%.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사고 파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아마도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조금 똥줄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환매수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 저점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덕전자 사자마자 날아갑니다. 사자마자 5%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오늘 좀 주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12,000 정도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고, 조금 주춤하면 초반에 보고 차익 실현해 가면서 가도록 하죠. 왜냐하면 전일 5G가 조금 시원찮았거든요. 그죠? 맞죠? 지금도 동시효과 좀 그렇네. 왜? 다른 종목들은 강하게 올랐어요. 많이. 잠깐 볼까요? 저기 위에 꼭대기 있어요. 저기 위에. 그러나 좀 다르다 이거죠. 와이솔도 먹었습니다만, 자, 여기 이제 올라갈 만한 자리고, 코스닥 전일 5G 이거 좀 빠질 때 코스닥 아닌 코스피기 때문에 홀딩 좀 한 그런 부분 있어요. 오늘 상황 좀 볼 거고요. 슈프리마, 자, 20일 60일 다 돌파했고, 핸드폰 관련 양호, 기관 외국인 쌍끌이. 자, 기관 대량 매수세 대덕전자. 자, 경농 남북경협 이거 한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양호. 위닉스 공기청정기 양호,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양호. 자, 아프리카 TV. 자, 여기서 저점 깨지면 손절할 각오 있으면 해라. 퍼펙트. 올라갑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자, 와이솔. 대박. 날랐어요. 바쁩니다. 자,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가 조금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 좀 위에 있기 때문에 현대차 못 샀으면 현대모비스 한번 접근해봐라. 여기 저점만 지킨다면 별 무리 없고요. 자, 어저께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 SK 하이닉스 저점 매수 성공. 퍼펙트. 기관 외국인 쌍끌이.
LG 생활 건강 사자마자 또 올라가네. 퍼펙트 봅니다. 이제 장 시작합니다. 추천주가 한두 개가 아닌데 퍼펙트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신들린 것 같지 않아요? 닥터케인 주식에 미쳤어요. 같이 미쳐보시죠. 저 높은 곳 갈 때까지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TV 보고 그죠? 친구 만나서 술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어쩌다 한번 주식창 한번 열어보는 걸로 가름하십시오. 그러면 성공 못할 겁니다 아마. 대림산업 나른다 야우 예야. 추가 상승 야 미쳤어. 3.7 들어갑니다 예야. 잠깐만요. 왜 그런가? 대림산업 지금 청산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윗꼬리 달죠. 3분의 1 던져. 대림산업. 대림산업 3분의 1 던지십시오. 챙겨갑니다. 이제 얄짤 없어. 아, 토해낸 게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얄짤 없습니다. 이제 대림산업 많이 먹었어요. 3분의 1 던집니다. 나머지 10만 9천원 깨지면 또 3분의 1 더 던져. 왜 웃게 막 들어와? 그죠? 어떻게? 외국계 막 들어온다 그랬어. 이거 보십시오. 외국계 막 들어와. 건설주 중에 제일 괜찮다 했어요. 현대건설 이런 거하고 잽 안 돼요. 자, 10만 9천원 깨지면 3분의 1 더 던져. 자, 비교적 양호, 나머지. 자, 시장 상황 체크할게요. 자, 대림산업 적당히 컨트롤 했고요. 20일 장권에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띄웠어요. 위로, 양호. 기관 외국인 한쪽씩은 붙들어주고 있네요. 일단 양호. 너무 심하게 빠지진 않으니까 코스피도 전일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미국 상황하고 디커플링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잘 대응하십시오.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닥터케 유료 채팅방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채팅 날려드려요.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아주 누구 못지않게 자세하게 날려드립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다. 밑에 방송 안내에, 링크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닥터케에게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같이 하시죠. 회비 아깝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추가 상승 예상 중입니다. 홀딩, 슈프리마 홀딩. 대림산업 3분의 1 차익 실현했고 나머지 홀딩 10만 9천원 깨지면 3분의 1 더 던진다 라고 의견 제시. 안 토해낸다고요.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셀트리온도 19만 1천원 안 깨지면 양호. 19만 1천원 안 깨지면 양호입니다. 홀딩 가능합니다. 자,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도 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하시면 돼요. 위닉스 공기청정기 그죠? 양호 그죠?
헬지 생활 건강 간다 예야. 시장 마이너스예요. 경롱 플러스 아프리카 TV 뭐 양호 자, 채팅방, 무료 채팅방 회원 여러분들, 저하고 힘겨루기 하시는 겁니까? 보시고 댓글 좀 남겨달라 하는데 댓글 아무도 안 남겨요. 녹화 방송 보시면 댓글 남기십시오. 누가 공부하는지 체크하랍니다. 그죠? 무료로 하는데 누가 공부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 챙기지. 공부도 안 하는데 안 챙겨요. 저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별한다 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오늘부터라도 보신다면 반드시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자동차 개통 괜찮아요. 수소차도 나쁘지 않고, 2차전지 비교적 양호. 자, ESS 불라고 하는 부분 6월 5일날 발표하겠다 그럽니다. 자, 바이오도 오늘 비교적 양호. 자, 전체적으로 좀 괜찮네요. 섹터들이 5G 조금 오락가락 고점에 있는, 개념 없이 들어간 사람들, KMW 이런 거 고점에 물린 사람들 작살나겠네요. 추가로 4% 더 빠집니다. 휴대폰 부품 전체적으로 비교적 강세.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 남북 경협, 어저께 못 갔기 때문에 남북 경협 오늘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한다 그랬어요. 일단 빨갛습니다.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자, 이 정도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덕을 12,050원에, 잠깐만요. 대덕전자가 잠깐만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현대차를 잠깐 빼고 대덕전자를 볼까? 위닉스, LG생활건강 너무 지금 체크를 많이 해가지고. 아, 대덕전자를 위해서 사면 안 되는데 힐링님, 그죠? 물론 올라가서 다행이에요. 12,000 여기 샀다고 단타 연습한다 이거죠. 오케이, 본인 단가 깨지면 던지세요. 아시겠죠? 본인 단가 깨지면 그냥, 아니면 11,800원 200원 깨지니까 별로 뭐 크게 무리 없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좀 과감해진 것 같은데. 힐링님 들었죠. 여기 본인 단가 안 깨지면 양호, 여기 밑에 정도 깨지면 손절 라인은 11,400원 그렇게 잡고 하면 돼요. 대덕전자, 야, 과감하게 들어갔어. 외국인 매수세 잡히고 나쁘진 않아요. 여기 딱 지지권 매수 퍼펙트, 여기 딱 노립니다. 자, 종목들 추천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해야 돼요. 제가 다 못 봐요. 뻘겋네, 멋이 뻘겋네. 하나 빼고 예야. 종목 한 10개 정도 되는데 하나 0.3 마이너스 다 뻘게 예야. 닥터케이 좀 깠던 사람들 있습니까? 닥터케이 허접 아니에요, 그죠? 아까 못 들었습니까? 시장 실적 좋은데도 마이너스 30% 가까이 미국 시장.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의 엔비디아,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모릅니까 여러분들? 30% 빠졌어요. 30%, 그죠? 시장 좀 흔들려서 좀 빠진 거 있습니다, 그죠? 닥터케이 그냥 무너지는지 날라댕기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날아갈 겁니다. 조금만 받쳐주면, 그죠? 뻘게. 아니 뭐 한 개 두 개가 뻘은 게 아니고 다 뻘고잖아 그냥, 그죠? 시장이 이제 0.1% 상승 전환했습니다. 뭐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관심 있는 권역들만 뽑아놨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포인트 놓을 종목들 미리 어느 정도 다 순위대로 딱 뽑아놓은 건데, 그죠? 뭐 어디 마이너스 5% 7%짜리 있습니까? 거의 뻘겄네. 여기 안에서 집중해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추천주 아닙니까? 관심 종목 아닙니까? 추천주고 관심 종목 여기 안에서 매매해보시라 권유 드릴게요. 삼성전자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전일 강한 상승세 있었으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대림산 혼자 4%가 여기 안에서 최고 높아. 와, 죽여 진짜. 3분의 1만 딱 던졌어요. 다 던지라 소리 안 했습니다. 3분의 1만 딱 던졌어요. 이 홀딩을 잘해야 돼, 홀딩을. 아시겠습니까? 시리님, 에드님, 기영님, 홀딩을 잘해야 된다고. 윗골이 딱 달면서 목표치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3분의 1 딱 던졌고, 그 다음에 트레일링 스탑 아닙니까? 수익폭, 익절라인 올려가면서 들고 가는 겁니다. 익절라인 11만원으로 올리세요. 11만원 깨지면 나머지 3분의 2 중에 또 3분의 1 던집니다. 익절라인 11만원으로 올립니다. 대림산업,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어. No problem. 들고 가야 돼. 힐링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익절라인 올리면서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우리 팀K는 호흡이 잘 맞아. 뭘 하는지 좀 알 거야. 좀 아는 게 아니라 뭘 하는지 이제 딱딱딱딱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인선 ENT 샀다. 인선 ENT 잠깐만요. 썩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단타 들어갔네요. 8600원 양호. 이 봐봐, 선수급이에요. 에드님 직장인입니다. 틈틈이 하는데 잘해요. 닥터K방의 대표 선수입니다. 임명했는데 개기고 있어요. 안 바꿔요. 본인 겸손하다고. 대표 선수 타이틀 빨리 다시기 바랍니다.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아무나 안 달아줘요. 다십시오. 명령이에요. 인선 ENT 일단 매수 포인트 나왔네. 양호. 분봉으로는 양호. 그러나 여기 위에 그죠? 8900원 올라가서 밀리면 적당히 끊어내십시오. 이거 다 사서 먹었던 거거든. 여기 4회가 딱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올랐던 거 대박 깨지고 목표치 하락 목표치만큼 나오고 지지권에서 4! 3회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넣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도세 넣고 있는데 과하지 않고요. 일단은 선물로 외국인이 좀 틀어막고 있습니다. 2400계약으로 매도 때리고 있고 풋옵션 전일 50억 산 애들 깨구리 됐을 거고요. 아유, 닥터케이는 B급이라 했습니다. 젠틀하지 못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재미있자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자고. 아시겠죠?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왜? 심리 상태를 알거든요. 미국이 떡락하니까 우리나라 빠지겠지 하고 50억 샀어요. 풋옵션 아침에 보여드렸죠. 안 빠집니다. 위로 땡깁니다. 자, 어저께 혹시 닥터K 뭐 매매하는 거 보시다가 나가신 분 계시죠? 어제도 불었습니다. 마이너스 나다가 손절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손절해야 돼요. 손절 세 번인가 했습니다. 어저께 마이너스 한 800 넘게 손절했습니다. 근데 불어서 났어요. 60만원 그죠?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을. 어저께 까지는 것만 보고 그냥 아 어저께 깨졌구나 생각하신 분들 끝까지 봐야 돼요. 닥터케이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슈프리마 양호. 잠깐만요. 핸드폰 부품.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이거 딱 봐봐. 헝기야 봐봐. 형 포인트로 봐봐. 여기 사서 먹고 챙겨내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지지가 있는 우상향하는 지지가 있는 거 해. 그게 정답이다. 내가 생각할 때 자꾸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하지 마. 헝기는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더운데 땀 빼질빼질 흘리면서 열심히 들을 거기 때문에 형이 잡아주는 거야 자꾸. 댓글 안 달았던데. 공부 안 하면 안 잡아준다 이제.
강의안도 공짜로, 남들은 10만원씩 내고, 응? 보는 거 강의안도 공짜로 주고 했는데, 응? 요즘 시원하다. 32도로 시원하다 그랬지. 아휴, 대림산업 조심해야 되겠네. 갈 만큼 갔다 이거거든요. 그죠? 경롱 올라갑니다. 어제 사라 그랬어. 분명히. 경롱 어제 사라 그랬습니다. 무료 채팅방에 추천했습니다. 1% 상승 중입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끝 아니다 이거죠. 분명히 남북 경협으로 오늘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어저께 딴 거 신나게 가는데 남북 경협만 약간 약했어. 못 갔거든요. 오늘 남북 경협 갈 거라 그랬습니다. 예이야. 가잖아. 그죠?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남북 경협 오늘 간다고. 가네. 이러한 판단을 잘하는 게 닥터케이 특기예요. 특기. 어디로 순환매 들어온다, 어떻게 움직인다, 이걸 잘 맞춰낸다니까요.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지나간 방송 보십시오. 희한하잖아. 희한하잖아. 그죠? 에이, 남북경협 안 가냐고 어제 던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No, 간다 그랬어. 오늘 딴 거 여기 전기전자 이런 거 많이 갔기 때문에 살짝 쉬어줄 때 안 간 남북경협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퍼펙트. 시리님 좋아 죽겠네. 여기 많이 실리있죠. 경롱 올라가야 돼요. 시리님한테 그죠? 수익을 확실하게 안겨드리고 싶어. 너무 고마워요. 지금 팀K 여러분들 저에 대한 믿음이 상당한 분만 딱 계시거든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할 줄 아는 거 모든 거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 머리에 있는 거 전부 다 퍼드릴게. 농담 아닙니다. 지금 계신 분들한테. 자,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20일 저항을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그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양호한 저항 받고 있어요, 지금. 그죠? 어떻게? 밑으로 대박 막 밀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도치 딱 만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직은, 많이 못 올라가게 외국인 선물로 틀어막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이 예를 들면 조금 흔들흔들할 때, 조금 흔들할 때, 아, 저항권이다 싶어서 하방으로 매도 때리고, 선물 매도 때리고, 풋옵션 노려가고 이러면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개인이 또 콜옵션 2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이러면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전일 강하게 장대 양봉 세우면서 돌파 시도 나왔기 때문에, 아, 오늘 큰 흔들림만 없고, 2050이 여기 정도만 안 깨지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내려왔다가 땡겨 올리면서 아래꼬리 정도 달아주면 굿이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전고점 여기 부위만 이탈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체크하십시오. 강하게 빠지면 안 돼. 결론은 조정 가볍게 받고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돼요. 밑으로 팍팍 무너지면 안 돼요.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흔들림이 별로 없어. 그죠? 안심해요. 앞전 상황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난리 부르스 쳤는지, 그죠? 이거 보십시오. 그죠? 엄청난 난리 부르스 쳤는데,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흔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여요, 현재. 그렇게 보입니다. 자, 미국 선물. 전일은 발목을 잡았는데, 일단 강보합 출발. No problem. 자, 셀트리온. 자, 20일 돌파했는데 20일 안 깨면 양호입니다. 19만 원 안 깨면 양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9만 원 안 깨면 양호. 셀트리온은. 자, 여기 상하고 비슷하게 지금 움직입니다. 완전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보내주고 쉽게 예측하기 힘들게 움직여요. 제가 한 1,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그래요.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강성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움직임 하면 털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막 혼을 빼놓는 이런 거 보십시오. 대박 올랐다 그대로 꼽히잖아요. 그죠? 혼을 빼놔야 털리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경험해본 여기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상당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손가락 두세 개 안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어렵다 생각해본 적 잘 없어요. 솔직히 포인트 넣으면 하면 되는데 셀트리온 야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공부 안 된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 빠지는 거죠 그냥. 대림산업 3분의 1 더 던집니다. 11만원 왔어요. 아까 그거 대림산업 3분의 1 더 매도 3분의 1 들고 갑니다. 끝까지 들고 와요. 나중에 사고 팔고 합니다. 팔아먹은 거 언제? 이런데 가면 또 사 그럽니다. 좀 이따가 10만 4천 가면 이게 실시간으로 날려드려요. 자, 유료 채팅방 다른 데는 손절가 10만원 목표가 10만 8천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이거 일일이 캡처해가지고 그림 다 그려가지고 동그라미 다 쳐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딱 보면 알도록 딱 입에 넣어드립니다. 그게 결코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죠? 자,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서 사. 자, 현대차의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사서 여기 13만 팔아먹었어요. 눌려줄 때 사. 5% 올랐고요. 다시 사. 올라갑니다. 그죠? 현대차 자동차 강세라 그랬습니다. 퍼펙트 올라갑니다. 와, 컨트롤할 게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대독전자를 좀 봐줘야 되는데 대덕전자는 12,000원 이탈 시부터 차익 실현합니다. 5% 가까이 먹었어요. 안 토해냅니다. 이제 안 토해내. 슈프리마는 더 홀딩.
이거 더 먹어야 되겠어요. 사서 5% 먹고 다시 사서 또 올라가고 슈프림과 핸드폰 부품 이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별로 오른 거 없어요. 장대 양봉을 그냥 박아버리고 그죠? 죽는 척에서 대번 더 올린다. 이평선 다 밀집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확산되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 32,000원 이거 한번 노려볼랍니다. 이거는 이건 들고 갑니다. 경농 홀딩, 경농 홀딩 17,500원까지 노려봅니다. 이거 오늘 남북경협 양호합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남북경협 중에 외국계 기관 제법 관심 있어 하는 종목입니다. 가격도 16,000원 나쁘지 않고 추세도 비교적 깔끔하게 움직여요. 조비에 비해서 한번 볼래요? 잘못하면 조비된다 이런 우리 유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비돼요. 이거 잘못하면 등락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그거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올라타면 올라갑니다. 홀딩 위닉스. 자, 위닉스 이거 홀딩입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에 조금 받쳤는데, 자, 뭐다? 확산됐다가 수축 기간 좀 거치고 있는데 20일 이탈하기 전에 이거 안 던져요. 이거는 아직까지 오른 거 별로 없기 때문에 한 2% 정도 올랐습니까? 물론 21,800원 정도권에 사서 오른 폭은 있습니다만 25,000원 정도부터 차익 실현할 겁니다. 이거 근데 적당히 움직이다 올라가면 돼요. 이거 계절적으로 선풍기라든지 그죠? 제습기라든지 장마철 그리고 폭염주의보 에어컨 부품 그 다음에 이거 공기청정기 가져가야 돼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저점 아직 안 깨니까 좀 더 홀딩. 시리님 좀 더 홀딩. 20일 여부 20일가가 희말이 없으면 던지세요. 아시겠죠?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20일가가 비리비리하면 그냥 차익 실현.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겁니다. 강한 거 따라 붙었어요. 그죠? 와이솔 단기 매도 가능한 권역. 야, 이거 뭐야? 사그랜드 올라가네. 예야. 현대모비스 2% 올라간다. 예야. 참. 왜? 갈만한 자리에서 사라 그러거든요. 갈만한 자리에서. 그죠? 여러분들, 제가 자신감 섞인 이야기 한마디 할까요? 제가, 그죠? 기관에 있는 트레이더들하고 맞짱 깔아 하면 제가 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기관 트레이더들하고 저하고 맞짱 1억 딱 줄게. 누가 돈 많이 버냐 하라면 제가 질 생각이 없다니까요? 왜? 살만한 자리에 사라니까 잘 간다니까.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야. 살만한 자리에 사라 간다니까요. 살만한 자리 사라 가니까 올라가고 살만한 자리 사라 가니까 올라간다니까요. 살만한 자리 사라 간다니까 올라간다니까. 살만한 자리 살만한 자리. 그죠? 살만한 자리에 사라 한다니까. 아무 때나 들이대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 데리고 오세요. 다이다이 까자 합시다. 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방송 해놓으면 공부하시라니까. 어디에서 포인트를 잡는지 사파라를 현장에서 다 보여주잖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돈 받고 하는 사람은 보여주겠지만 돈 안 받고 돈 받고 하는 사람 있어요. 유료 회원들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제 가장 큰 모토가 내 니 눈 딱. 제가 눈물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물 좀 닦아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하면 호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야기도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안 합니다. 아시겠죠?
다이다이가 그죠? 서로 맞붙었다가 지면 다이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수급이 지금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양매도 이러면 곤란한데, 그래도 매도 규모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 내려와. 여기서 내려올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려올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등락은 좀 있는데, 일단 양호. 일단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플러스권이에요. 경농도 플러스권 맞죠? 시리님, 경농 플러스권 맞죠? 제가 메모해놓은 거 있는데 경농 플러스권이에요. 올라타면 플러스 더 확대됩니다. 다 플러스예요. 전부 플러스입니다. 이거 오늘 마이너스 돼 있어도 전부 플러스라고요. 단가는 더 밑에다고요. 대림산업 3분의 1 더 던져라 했습니다. 3분의 1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왜 다 안 던지냐? 다 안 던지느냐? 강하게 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나머지는 들고 가볼랍니다. 그리고 막 훅 쳐지고 하면 다 던지고 3분의 2는 들고 가, 던졌고 차익 실현했고 잘 가는 놈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3분의 1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다? 주식 쌍초 탈출 팁 4! 그죠? 목표치 인근까지 왔고, 여기서 이렇게 목표치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오고, 흔들림 보이니까 차익 실현 미리 하는 거. 그죠? 주식 쌍초 탈출 팁 4입니다.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자, 어떻게 목표치 나왔다? 이것도 중간에 또 설명도 한번 해드려야지. 대략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는데, 대략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이렇게, 이건 좀 애매해요. 그죠? 대략 9만 한 5, 9만 5천원 정도 보면 되겠고, 9만 5천원에서 10만 4천원 정도니까 만원 정도 올랐죠. 여기서 만원 정도 올라가면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11만 2천원이죠. 11만 3천원 왔지 않습니까? 아다리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딱 보면 목표치 나왔다 보이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목표치 나오고 흔들림이 있으니까 끊어간다 아닙니까? 안 쳐다보고 끊어가야 돼요. 안 쳐다보고 차익 실현 해나가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좀 빠지네. 하이닉스, 힐링님, 시리님, 손절라인 칼같이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거는 매수 기법이, 그거 전제된 기법입니다. 저점 깨지면 던진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안 올라타고 저점이다 싶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거 그대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딱 해놨다가 그대로 지키세요. 힘들어도. 손절하기 막 힘들어도 지켜야 돼요. 대림산은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 야, 현대차. 시장 시원찮네. 현대차 3분의 1 매도. 현대차 3분의 1 매도. 시장이 좀 시원찮아요. 일단 여기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3분의 1 매도. 그냥 잘 챙길랍니다. 현대차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슈리님, 셀트리인데 조심해야 돼요. 10만, 19만원 깨지면 안 좋습니다. 대덕전자. 아, 잠깐만. 장대 양봉. 약간 조정. 아까 이거는 전략 드린 대로 하세요. 10, 12,000원 깨지면 조금씩 축소.
11,800 깨지면 좀더 축소. 아까 전략 드렸습니다. 슈프리마 이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경롱 추가 상승 폼 잡고 있어요. 남북 경기가 뻘겋습니다. 오늘 위닉스 홀딩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힐링님 더 홀딩. 야 정신없겠다. 시리님 정신없죠. 지금 종목 많아가지고 몇 종목입니까? 빨리 올려보십시오. 제가 사라한다고 다 사지 마십시오. 보고 괜찮은 거 골라가 선별해서 사십시오. 작전 바꿨다 했습니다. 마구 드립니다. 지금 괜찮아 보이는 거 한 6개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9개? 와 다 샀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 미치겠어. 자 힐책 하는 거 아니니까 컴퓨터 앞에서 한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한다. 컴퓨터 앞에 1번 아니야 핸드폰 2번 빨리 남겨보십시오. 컴퓨터 아니고 핸드폰으로 10개 9개 하면 안 돼요. 자 YSL은 공식적으로 청산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청산한 것 같으니까. 3번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굿. 야 현대모비스 이거 사라 그랬는데 안 샀어. 아 미치겠어 진짜. 현대모비스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시리님 이거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9개 가지고 있다면 제가 제시한 거 거의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는데 왜 안 사지? 야 가는데 왜 안 사냐 말이지. 야 미치겠다 진짜. 뭐라 했습니까? 현대차 많이 올라가 못 산다? 현대모비스 사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가잖아. 야 참. 네 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가지고 있다 1번 없다 2번 하이닉스 여기 저점만 안 깨면 들어가 볼만 합니다. 7만원권 정도 노려볼만 합니다. 기관에 운 그래도 매수세 좀 들어와요. 못 샀다. 현대차 집중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없으면 현대모비스를 했습니다.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집중 잘했어. 그렇게 한 겁니다. 아, 홍님이 좀 사주지. 그거, 아, 참. 아쉬워. LG생활건강 가잖아. 4 하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이거 주가 매수 포인트예요. 여기서 4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가죠? 여기 눌림 먹으면 4 다시 4 들어가는 매수 포인트다. 사진 말고. 아시겠습니까? 매수 포인트예요. 여기가 지금. 자 잠깐만 지켜보십시오. 지켜볼 거 없네요. 40분 됐네요.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상 약세 보이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들 엔드 추천 종목들 다 빨개요 거의. 그죠?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업종군에 있는 업종 대표주 위주로 접근해서 그렇다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지지저항권 아 그 다음에 아침 방송할 때 자 머리 그 말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고 어느 정도 주식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닥터K가 무료방송 하는 것만 들어도 웬만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료방 잘 안 들을 겁니다.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사실은 무료방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위에서 되게 이야기 많이 해요.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들어오고 조금 알아듣고 난 다음에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저는 그렇게 고수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왜? 너무 돈에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기를 바라는 게 더 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개장 상황 어떻게 되는지 여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미국 선물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죠. 자 강보합입니다. 별 무리 없고요. 현재
그리고 환율, 환율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양호, 환율도 꼬꾸라지고 있고 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든 구간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왔던 분들은 이제 슬슬슬 매매하기가 조금 수월해진다는 걸 느낄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한 분은 똑같을 겁니다. 조금 그냥 까지는 게 덜한 정도 내지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좀 먹어내는 거,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재수 없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공부하고 싶어하고 주식 방송 뭐 괜찮은 거 없나 찾으신 분들한테 닥터K 유튜브에 닥터K 치면 되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좀 전에 방송했던 내용들 중에 핵심 필살기들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댓글 필수입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죠. 네, 니 눈 딱! I'm Dr. K, yeah! I'm Dr. K, yeah!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